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한국 방문 시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앞서서도 많이 설명 드렸는데 한국 입국 시 PCR 검사 해야 되죠. 예, 그거 반드시 그 증빙 자료를 들고 가야 한다는 안내 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영주권까지 포함이죠. 한국 국적자의 경우가 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하지 않으면 아주 거액의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PCR 검사서 안 가져가거나 아니면 가져가는데도 뭐 그게 그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서류 그러면 왜 자가격리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해서 그렇죠. 뭐 100 얼마 뭐 내야 된다. 그거는 자가격리 비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자가격리 비용 따로 벌금 200만 원 따로 이제는 이렇게 내야 된다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해졌죠. 이게 그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공항에서 검사잖아요. 네. 코로나 이러고 검사를 하는데 음성이 나왔으면 괜찮아요. 벌금 네. 안 내요. 근데 양성이 나왔다. 이분이 이제 200만 원 내는 겁니다. 이게 5월 10일 0시를 기준으로 이제 입국자 중에서 적용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PCR 검사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네. 제출은 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된 경우, 네. 뭐 서류상 뭐가 빠졌거나, 뭐 이게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이 잘못됐다거나 뭐 네.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증명서를 제출한 이런 모든 경우에 한해서 양성 검사 양성 결과가 나오면 200만 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민권자들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자들은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입국이 안 돼요. 뭐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거나 네. 뭐 서류 뭐가 빠졌거나 네. 뭐 하여간 그런 사람은 아예 뭐 코로나 검사고 뭐고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 기준 미달, 그러니까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냈는데 기준이 미달한 경우 과연 왜 미달하느냐? 이게 지정 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이렇대요. 그래서 지정 병원이 있어?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사 기관이 지정된 국가 에서 출발한 내 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하나여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말인 건가? 그러니까 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 강화 대상국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우리가 미국에 그래서 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어떠어떠한 병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별로 좀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PCR 검사 결과 음성 결과를 발급해주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죠. 어떠어떠한 게 뭐 이렇게 그 실험실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된 국가는 그거 어디서 받든 PCR 검사서를 받으면 그냥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제외되는 국가에 한해서 뭐 지정 병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PCR 음성 확인서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이니까 13세까지인 것 같아요. 네. 13세까지 내국인과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죠. 예전에 한번 이 씨가 소개한 네네네. 경우. 뭐 인도자, 공무 목적 그쵸. 격리 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200만 원 안 내셔도 된답니다. 설사 내가 양성 확진을 받다 하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제외사항이 있고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들은 이제 200만 원까지 더 낼 네. 수도 있으니까 PCR 검사 확인서 반드시 가져가시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적합한지 뭐 다 반드시 또 확인하시고 네네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시민권자 대상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시범 운행합니다. ET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미국 올 때 그 이스타라고 하죠.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우리 미국에 올 때 이스타 발급받듯이 이렇게 미리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이제 시민권자들만 이제 발급을 받아야 한국을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이에요. 오. 그리고 본격적인 운영은 9월부터입니다. 근데 시범 운영 동안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아직은 그 홈페이지나 이런 걸 열지 않았어요. 4월까지 이걸 다 구축한 다음에 5월 3일을 기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날이나 뭐 전전날 시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죠. 해보셨겠지만 이스타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을 포함한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21개 국가에 한해서 지금 시행을 할 거라고 하니까 미국은 다 포함이 됐으니까. 먼저 그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는 하셔야 돼요. 24시간 전에 미리 하셔야 되고 그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속해서 저희가 그 주소 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셔서 그 ETA 신청하셔야 되고요. 신청 수수료는 한국 돈으로 10,000원. 그리고 허가 여부는 이메일로 바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ETA를 받는 경우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분들은, 그러니까 영주권자들은 다 괜찮으세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비자가 있으니까. 근데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ETA를 사전 승인 받아야지만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24시간 전에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한번 받아놓으면 2년 동안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효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고 가시면 뭐 보통 입국 신고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하셔도 된대요. 이제 그래서 신속하게 입국 그냥 심사 때를 그대로 네네. 통과를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5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 기간 동안 신청하실 때는 수수료가 면제예요. 근데 2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요 기간 때를 얼른 하시는 게 좋죠. 그러네요. 네. 네. 해 놓으시면 앞으로 9월부터는 이제 10,000원 내셔야 되고요. 이렇게 네. 이제 앞으로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시에 ETA 미리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